전남 브리핑입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만나 전남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흥 마른김 집화장과 수출김 중개센터, 여수 수산물 안전센터 건립 사업에 필요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마른김 집화장과 수출김 중개센터는 사업비 200억 원이 소요되며 여수 수산물 안전센터는 1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광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도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들이 국가 관광도로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6월 해당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재 국회의원은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등을 기반으로 한 관광지 개발과 광역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뛰어난 경관을 지닌 도로를 관광도로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요. 이번 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로에 관광도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정식 지정이 가능합니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완도 금일 충동권역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동속리와 궁악리, 용악리 등 금일읍 충동권역에 속하는 지역에 귀어 체험공간과 복지회관, 방파제 연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할 계획인데요. 완도군은 올해 착공에 들어가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 리튬솔루션이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 이후 광양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훈련 사업을 확대하고 포스코 리튬솔루션은 맞춤 교육을 받은 광양 지역 청년을 우대 채용하기로 했는데요. 포스코 리튬솔루션은 지난해 12월 포스코홀딩스가 5,700억 원을 들여 설립한 회사로 지난 6월 율촌산단 내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고순도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일부 학부모들의 갑질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찰 역시 비슷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경찰청과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공무원들의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20년 1,104명에서 매년 증가해 작년엔 1,844명으로 3년 새 67%나 늘었습니다. 직무 관련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수도 매년 2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을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 꼽힙니다.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을 상대해야 할 때가 많고 심지어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직무 스트레스는 무더기 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 퇴직 인원은 2020년 2,509명에서 2021년 3,048명, 2022년 3,543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경찰관들의 퇴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근 교권보호가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죠. 교사들이 아까운 생명을 잃고 난 뒤에야 나온 뒤늦은 대책인데요. 교사들만큼이나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찰. 이제라도 위기의 경찰을 구할 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입니다. 여순 10.19 제주 4.3 미술교류전이 이달 1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지역 출신 작가의 다양한 시각을 담은 35점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여수시는 여수와 제주가 교류를 통해 쌓은 연대와 상생정신을 미술 작품으로 승화해 평화와 인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교류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